예, 그러면 시장 분석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했던 약속 저 지켰습니다. 오늘 시간 넉넉하게 마련을 해드렸는데요. 네. 예, 시장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 딱 우리 이 시간에 좀 상승폭이 또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또 맞춤형 전략 준비하셨다고 들어서요.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의 관점은 중기 하락 단기 혼조세, 이게 정확한 아마도 그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저는 어차피 중기적으로 또 한 번의 하락이 온다고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 단기 시황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만 본다 그러면 장 시작 후에 오후 1시까지가 정확하게 그게 정상적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오후 1시까지 그게 딱 정상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 오후 1시 이후에 급등했잖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 증시, 미국 선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수급을 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외국인들을 볼 경우에는 2100선 이상에서부터 매도해서 1400선 때 매도, 또 다시 또 1800선 때 반등했는데도 매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지션이 간단해요. 외국인들은 현물에 관련돼서 무조건 던지겠다는 거예요. 현금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짬짬이 선물에서 파생으로 단기씩 노리겠다. 그 전략이에요, 현재.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매수도 매도도 아닙니다. 계속 이제 혼조세 이런 구간이고요. 개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중기적으로 또 한 번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갈지 말지 이거는 사실 해외 증시가 결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딱 해외 증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봐야 되는데 일본이야 지금 최근에 급등해서 그렇게 되지만 사실 미국 증시 보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미국 증시를 보라고 하냐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차트가 가장 정직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이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예상은 뭐 여기서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일단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물하고 파생 전략 나눠서 짜드리겠고요. 또 현물에서도 이제 우량주 하시는 분들, 개별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드리면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겠죠. 먼저 그러면 현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좀 줄여가세요.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들은 내가 매수한 가격이 매매 기준이 되는데 그거는 본인의 기준이에요. 시장은 그걸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싸게 샀든 비싸게 샀든. 그래서 일단 우량주는 지금 급락했다가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비중을 줄여주는 게 이게 합리적이고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순환매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코로나 테마주가 가장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섹터입니다.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백신주. 요 세 가지 섹터를 순환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잘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부탁드린다 그러면 너무 많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양방향 단타가 가장 합리적이고요.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그냥 현월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물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한 번 정도는 좀 배팅해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5만 원 이상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로 얘기합니다. 저는 5만 원 이상에서는 최소 절반 내지는 그 이상 던져라.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제발 매수해달라. 강력 매수사인 낼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다 설명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의 그 예상을 정말 처음 공개합니다. 그동안 밝히질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지수 바닥이 왔을 때 생각보다 반등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중장기 바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업종, 다른 주도 업종이 새로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내일 시간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06년하고 2007년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때 자동차 조선 날라갈 때요. 삼성전자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현상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반도체거든요. 그게 나중에 1년이냐 2년 뒤에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누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그 점을 명심하시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부디 물량을 줄여주시고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뭐 앞에 나와서 많은 종목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때가 됐을 때 매수하시면 그때가 좋고요. 역시 시황은 거역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망과 지금 투자 의견까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택촌놈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빨간맛 2부와 함께 마무리 전략 잘 짜가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